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급히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연락을 북구청의 주민자치과 알고 계시죠? 거기에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이신 김숙희 센터장님께서 이런 지역 방송이 있는데 우리 석곡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 하시면서 전화를 주셔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왜? 우리 석곡동은 알려야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러나 외지에서는 석곡동이라고 하면은 거의 잘 몰라요. 예전에 망월동, 청옥동, 충효동 이렇게 권역별로 있다가 98년도에 통합을 하면서 석곡동으로 됐었거든요. 98년도에. 근데 외지인들이 물어보면 망월동이라고 하면 금세 알아듣는데 석곡동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벌써 북구에 우리가 4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면적이. 그래서 이런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 석곡동이 의외로. 그리고 이제 우리 PD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그 취지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각자 권역별로 통장님들을 모셨습니다. 자기 동네는 그 주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저는 장동마을 통장 여명구라고 합니다. 저도 어제서 갑자기 그것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이제 PD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사소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즐거운 프로그램이 될것 같네요. 예. 저는 둥촌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 동네를 자랑할 수 있고 빛낼 수 있다면 열심히 주어서 또 모으고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이 한창인 그 수리마을에 살고 있는 김선희입니다. 그 우리 마을은 농촌동이지만 그래도 도시의 농촌동이지만 소박한 시골 인심이 살아 있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 석곡동의 수도 월산마을 통장 김효숙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마을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사례 발표도 제가 6번을 한것 같아요. 22년도에 동구, 강산구, 장흥 뭐 그런 등등. 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저는 시도를 해봤어요. 왜? 관의 도움으로. 주민이 열정만 있다면. 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관에서 가지고 올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우리 정경순 통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무등산에 가장 인접해 있는 마을에 금곡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통장 일을 맡은 지 지금 한 4년 차, 해수로 4년 차 됐는데 아무래도 결혼해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사는 곳이라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일단 열심히 협조를 해보려고 하는데 카메라 앞에 서면 조금 약간 발굴을 떠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러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18 독립묘지와 시립묘지 있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망월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는데 어운마을입니다. 어운마을에서 왔는데 그냥 주민이고요. 저희 통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대신 같이 협조를 하겠다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등촌의 김희정 동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촌마을 통장을 맡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며칠 전에 김효숙 통장님께서 우리 석곡동을 알리고 자랑할 그런 저기 그 권역별 그 대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마을은 그 복조리 마을이거든요. 금촌마을이. 그래서 우리 마을 자랑거리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다 싶어서 그냥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미팅부터 촬영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첫 미팅부터 이렇게 어색하게 촬영을 할까. 근데 우리 피디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자연스럽게 회의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뭐를 할 것인가 그런 회의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통장단들이나 마을 주민 활동가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은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네. 그래서 큰 가마솥에 놓고 막 옥수수를 이렇게 막 삶아서 이제 그 강주호를 품고 있으니까 거기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가마솥에 옥수수를 삶아서 이렇게 파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마을의 할머니 아주 키도 조그마신데 그 수수를 매년 해마다 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수수를 우리는 지금 빗자루를 다 사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수로 빗자루를 엮어가지고 예 그걸 만들어서 줘서 저도 하나 주셔서 그걸 저기 뭐냐 비닐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거실에다 걸어놨습니다. 기물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통장이다 보니까 통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마을 속속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마을 속속들이. 그래서 이제 여자 통장님들이 또 열심히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올산마을 같은 경우는 석곡천이 아름답게 물론 홍수가 나면 범람해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아름답게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뭐 산책길도 조성이 돼 있죠. 지금 여기 거기도 아주 아름답고 아름다운 산책길. 그런 것도 좀 산책길 걸으면서 재밌게 이야기 나누는 것.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그럼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 70여 년 전부터 복조리를 농한기 때 겨울에 무등산에 가서 그 저기 조리대 나무 채취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복조리를 절어가지고 이렇게 그 설날이나 보름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복조리를 조리를 사용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맥이 끊어졌다가 지금 3년 전부터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북부청 그 저기 관광 활성화 사업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매년 가을에 이렇게 복조리 그 체험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는 이제 복조리. 그리고 이제 또 그 우리 마을 초입에 보면은 돌다리, 이제 마을 어른들은 똑다리라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돌로 이렇게 옛날에 큰 길 나기 전에는 거기가 관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돌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자랑거리. 예, 징금다리라기보다는 돌다리. 이 하천에 이렇게 넓은 돌을 저기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돌을 포장을 하면서 관을 묻어가지고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좀 그 하나 깨졌어요. 근데 이제 그대로 그래도 나져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잎석이 있으면서 그런 것은 솔직히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 자랑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임 선생님 지오 빌리지 거기도 자랑할 게 많잖아요. 예, 그러죠. 무궁무진이에요. 우리 동네는. 저하고 같은 등촌 마을이거든요. 근데 저를 좀 자 석곡 메아리 신문을 편집한다 해서 저를 여기다 끼워주신 것 같은데 편집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부 체험도 무시 못할 우리 동네가 콩을 많이 재배하고 또 두부 공장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주민들이 두부 체험을 해요. 이 무등산 16개 마을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동네입니다. 우리 등촌이. 100여호에 뭐 150명 정도가 사니까 상당히 큰 동네인데 우리 동네가 이렇게
통장님이 참 일을 잘해가지고 모두 합세해서 아주 두부 체험을 직접 두부를 만들어서 팔아본 적은 없으니까 전 동네 식구들 나눠서 먹고 즐겁게 체험하는 시간도 3년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리마을에 사는데 옆 동네예요. 수리하고 그 저기 김동룡 충장공 김동룡 장군 생가가 있는 성안 마을하고 그 이웃에 있는 평촌 마을하고 세 군데를 어울려서 그러니도 지금 평촌이나 성안 쪽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자랑거리가 뭔가 해서 평촌은 그 반딧불이 마을 해가지고 또 여름에는 또 뭐 반딧불이 체험 뭐 밤에 그런 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울려요. 아, 어떤 컨셉으로? 아, 저희 마을은 지금 아직 이야기만 한 상태고 네. 봄에 아마 이제 한 쌍이나 몇 쌍이 탄생할 것 같아요. 무료 결혼식. 장을 만들 거예요. 어운 마을에 결혼식장. 어운 마을에 우리 한백년 식품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최선희 대표님께서 그거를 해주셨는데 국수는 거기서 제공하고 식당하고 빌려주고 우와. 그 앞에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결혼식을 못 하신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사세요 지금. 다문화 가정들. 다문화 가정들이 어떤 마을에도 다 있잖아요. 근데 꼭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와서 무료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봄에 몇 쌍이 아마 탄생될 것 같아요. 네. 기 신혼? 신혼이요? 기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지 식을 못 올리고 사신 사람도 있고 식을 못 올리고 사신 분들 예, 예전에 또 새로 할 사람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에 자랑할 거는 아직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많지는 않는데 그게 특별합니다. 특별하게 많아요. 그게 특별합니다. 네, 몇 분들 그렇게 자랑스러우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것도 계시고 다른 마을보다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우리들이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회 단지가 전부 외국인들이라서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한 집에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뭐 다른 같은 저기 다른 나라에서도 오신 분도 막 있고, 그래 한 가정에 두 며느리가 있는. 아, 형제가 그러니까 네네. 다문화 가정을 이뤘다 네. 이거죠. 그렇죠. 아. 촬영을 천천히 하면은 그 결혼식 장면도 촬영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러겠네. 아껴야겠네요. 촬영을 아껴가면서. 우리 금곡의 정경순 통장님. 저희 마을은 아주 특별하게 뭐 한 그런 일들이 조금 조용한 마을이다 보니까 거기 없어서 이제 무슨 거리를 창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등산 수박이 있잖아요. 무등산 수박이. 아직 나올 시기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목반 회의 모습도 괜찮을 것 같죠. 예, 무등산 수박이 제가 알기로는 지리적 특산품 1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무등산 네, 수박 그죠 광주 광역시 판매장도 또 유네스코 있고 그러니까 그 특산품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금곡은 뭐 수박은 그냥 나레이션 내지는 사진으로 처리하고 금곡 마을은 거기 있잖아요 그 할머니 시장 할머니 장터 주차장에 할머니 장터 해가지고 항상 나와 계시더구만 네, 주말 장터 번역별로 이렇게 딱 배치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자리를? 예. 뭐 어디하고 어디하고 재민다든가 묶은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2인 1조가 누가 예.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예. 먼저 논의를 하시게요. 예. 예. 그러면은 일단 권역을 좀 나눠야겠는데요. 한 4개 정도의 권역을 나눠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등신천은 두 분 하시고 이몽쌤하고 저하고 네. 해가지고 화암까지 이제 여기까지 그러죠. 권역으로 네, 예, 화암까지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분토서부터 월산까지 또 한 권역이고 분토 죽곡 월산은 이제 제가 하고 네, 그러니까 그 권역하고 장운동 쪽은 저기 예명구 통장님께서 근데 2인 1조로 돼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기 그 김현숙 통장님 구역이 지금 한 명이 이 한 명만 보충이 되면 2인 1조가 될 것 같아요. 네 권역으로 나누고 근다면 이분도 혼자인데 아니요 여기 아, 어운하고 그쪽 권역이니까 예, 저기 선생님하고 여기 정경순 통장님하고 이제 저 충효동 쪽에 그쪽에 하시고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신촌 등촌함 이렇게 하고 이제 김현숙 통장님이 여기서 분토까지를 이제 한 번만 증하면 이렇게
네 개 구역적으로 해갖고 그렇죠. 2인 1조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네, 네, 그런 그렇게. 식으로 네. 우리는 아무튼 촬영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담아서 드리고 알아서 편집해서 쓰시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등초만 이야기했지만 같이 묶어줬다는 신촌도 신촌. 엄청난 보험을 던집니다. 우리 등촌 신촌이 속에서, 한 구역이죠. 우등산 속에서 정자가 8개인 동네가 그 동네예요. 신촌이? 예.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다 엄청 의미가 있어요?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동네는 한마디로 책을 읽는 문과 동네였어요. 선비들이 많이 계셔갖고 멈 엄청 많은데 그걸 들어다 보면은 정말로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권역별로 다 이렇게 PD들이 정해졌잖아요. 각자 맡은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보시게요. 네. 아하, 우리도 우리 마을에도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벅찹니다. 앞으로도 노력해가지고 많은 것을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KCTV에 제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니까 기쁩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을 편안하게 이끄시네요. 감사하고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귀촌한 사람으로서 그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뭔가 마을을 위해서 좀 하고 싶다는 의욕만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을을 이렇게 KCTV를 통해서 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에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이 통장을 저희 금곡마을 통장을 한다는 이유로 얘기했는데 아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어음마을 주민으로 그냥 우리 통장님이 바빠가지고 예. 오늘 못 나오셔서 제가 대신 나왔거든요. 우리 통장님이 바쁘기를 참 잘했구나. 이제 우리 통장님이 해도 그냥 내가 가서 듣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내가 해볼게 통장님 빠지세요 이렇게 자리를 뺏으실란가 봐요. 할 자신은 없지만 저희 마을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승낙을 해버렸어요. 아무튼 우리 마을의 그 자랑거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설명하고 자랑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할까 한번? 우리 석곡동을 위하여 화이팅! 네. 석곡동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